중금속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참치. 아, 그렇지. 참치. 예, 우리나라에서는 꼼장어하고 네. 예, 장어하고 이 세 가지가 수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참치 좋아하는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어떤 게 내장치 먹는 거냐? 아, 우리 내장 채로 먹잖아요. 흰채로. 아. 그리고 치아에 아말감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새까맣게 치아 떼오신 분들 있죠. 우리가 껌 씹든 음식을 씹든 그렇게 씹을 때마다 이 증기가 수은 증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흡인이 돼가지고 이게 뇌로 들어갑니다. 몇 분 내에 뇌로 들어가요. 중금속 치료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 굉장히 논문은 많아요. 검사는 많이 하고 연구는 많이 하는데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약들을 갖다가 썼었는데 다 숏텀만 치료한 거예요. 중금속은 아주 길게 치료해야 되고 네. 그리고 환자의 그 부작용을 갖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파리포산은 쓸 때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해. 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조금 개인 차이가 있다. 모르면은 왜 그런지 정말 모르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고만 있는 거로도 환자 인생을 만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알파리포산 막 썼는데 세 달 있다가 우울증 온다든지 정신과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뇌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금속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참치! 아, 그렇지. 참치. 예, 우리나라에서는 꼼장어하고 네. 예, 장어하고 이 참치 이 세 가지가 수은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수은. 예, 그래서 저도 참치 좋아하는데 참치를 회로 먹으면은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참치 회로 먹는 건 좀 좋은 참치잖아요. 네. 크고 좋은 참치. 그런 애들일수록 중금속의 농도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수은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 달에 막 10번씩 형편만 되면 참치회집에 간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그걸 이해하잖아. 한 달에 10번이요? 참치를 막 열심히 먹으면 다음날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수은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참치 많이 먹으면 사단 난다. 이게. 그러면 그 캔참치는요? 왜 김치찌개 할 때 캔참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권고는 캔참치 작은 게 한 150g 정도거든요. 네. 150g 반캔 정도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 저 김치찌개 할 때 하나 다 넣는데? 혼자 다 먹진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깠으면은 근데 깠는데 반 캔만 먹을 수 없으니까 다 먹잖아요. 네. 일주일에 이제 한 캔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매일 참치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에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막 뭘 열심히 먹었어요. 네. 뭐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풀 같은 것들 매일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몇 달 있다가 온몸에 발진이 생겨서 오고 그러면 검사하면 중금속이 막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식사는 좀 다양하게 골고루. 다양하게 네, 골고루.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동물의 내장에 중금속이 많아요. 아, 내장. 뭐 거위간 그 있잖아. 뭐 거위간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먹는 건 비싼 거잖아요 그거. 네, 네. 우리가 뭐 자주 먹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염될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네. 내장 뭐가 있죠? 어떤 게 우리가 내장채로 먹는 걸까요? 그거 있잖아. 순대간. 뭐 순대간은 대놓고 내장이니까. 네. 그럼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어떤 게 내장채 먹는 거냐? 조개. 아, 조개. 아이고. 조개 우리 내장채로 먹잖아. 통째로. 아. 일단 그냥 해산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쉬운데 네. 그러면 저쪽에서 돌이 또 날라오는데 네, 적어도 비소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해산물을 한동안 못 먹게 합니다. 아, 해산물. 해산물에 정말 비소가 많고 먹으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데 네. 물론 해산물에 있는 비소가 몸에 독성이 덜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몸에서 며칠 지나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비소 중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산물을 쭉 못 먹게 하고 뭐 다음 달에 왔을 때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쫙 떨어져 정상까지 쉽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계속 높은 채 유지하느냐 이런 걸 보고 아 당신은 진짜 중독 같습니다 이게 치료를 하죠. 아 보통 증상들을 동반해서 막 이상한 브레인 포그라든지 어느 병원에서 가도 낫지 않는 난치 질환이나 뭐 만성 두드러기 발진 습진 막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금속이 높으면은 그거는 진짜 중독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은 또 좋아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만성 두드러기도 되게 많잖아요 환자분들이 네. 그럼 그런 분들도 중금속이 높아서 네.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네, 제가 왜 중금속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많이 봤어요. 아. 과민 대장 증후군 환자를 많이 봤어요. 이 두 사람을 치료하는데
물론 엄청나게 좋아진 환자들이 있었겠죠. 음흠. 근데 안 낫는 환자가 있으니까 제가 갈등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딴 데 보내도 나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학회에서 이걸 관심이 없으니까 다들 모르니까. 하다 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상한 환자들한테 이상한 검사들도 가끔씩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리는 거야. 뭔데 수은이 이렇게 높지? 이게 정말 수은의 문제일까? 치료를 했더니 진짜 나은 환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부터 중후소 환자를 많이 봤는데 많이 볼 때는 신안의 3분의 1은 중후소 환자였어. 뭐 10명이 오든 3명이 오든 뭐 20명이 오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나 중금속 중독이니까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온 게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돌다가 안 나서 온 거야. 안 나서. 안 나서 왔는데 뭐라도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중금속은 체크해 봅시다 했더니 3분의 1이 중금속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중금속이 많다. 우리가 이거를 사실 잘 모르세요. 중금속의 그 위해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금속 검사는 어디서 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냥 일반 내과에서는 안 하고 기능의학 병원에서만 하는 걸까요? 일반 내과 쪽에서는 중금속 관련 강의 문의가 없고 강의 문의? 중금속에 대해서는 대한기능의학회나 뭐 임상영양학교 같은 기능의학을 이제 주로 하는 학회에서 발표들을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자기 환자들을 하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중금속 환자 많아요. 피드백을 그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해볼까? 되겠네요. 우리는 절대로 낫지 않을 희망이 없는 환자. 그래서 희망이 없는 환자지만 뭐라도 해줘보려고 선생님들이 중금속을 했어. 이게 우리 요양병원에 누워서 희망 없는 분들. 네. 이제 더 이상 이것도 너무 끝장까지 가면은 낫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게 그랬던 분들 중에서 중금속 환자가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검사 세팅도 잘 되지 않았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놓쳐졌던 거죠.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를 많이 알려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종합검진을 받고 환자가 검진 결과지를 갖고 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근데 검진 결과지 딱 보니까 중금속 검사 세팅이 쫙 돼 있어가지고 검사를 한 거야. 와.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몇 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종합검진에서도 이제 하는구나. 네. 그리고 중금속에 대해서도 저희 대한기능의학회 측에서도 최근에도 증례보고나 이런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관련 논문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금속 낮추기 위한 뭐 생활 습관이나 꿀팁.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참치 캔은 일주일에 한 캔. 네. 그리고 동물의 내장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물고기 먹을 때 내장 다 바르잖아요. 바르는 이유가 그 안에 중금속과 독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장을 피하는 겁니다. 알탕 이런 것도 별로예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건 되지. 네. 근데 이제 그거 좋아서 꽂힌 분들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중금속뿐만 아니라 동물의 지방에는 이제 팝스 같은 그 잔류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살충제 같은 거 같은 게 녹아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오염물질이 수십 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어요.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내 평생에 안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독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혈액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막 여드름 생기고 발진 생기고 막 몸 나빠지고 생리 트러블 생기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 독이 있을 확률이 많아. 그런 분들은 해독 치료를 겸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살만 빼면 몸이 나빠져요. 네. 살 뺄 때마다 그 독이 전국에 있는 장기로 퍼지고 그게 몇 년 후에는 이상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독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의 내장을 피하기 위해서 조개 같은 걸 먹을 때 해감을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대충 먹어도 되지. 흙 씹히니까 또 싫지만 그 흙에 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꼭 해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릇 같은, 새 그릇 같은 거를 먹을 때 거기에 기스가 나면은 중금속 뿐만 아니라 그 팝스 같은 여러 가지 독소들이 거기서 실제로 나와요. 우리가 막 끓일 때 그 틈에서 독이 국 같은 데로 빠져나와. 그래서 수세미 같은 걸로 금속 그릇 내부 긁으시면 안 되고 기스 쫙 났으면 그냥 버려야 돼요. 계속 쓰다가 생리불순 생길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냄비를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기스가 냄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김치나 이런 것들은 전용 용기로 옮기셔야 돼. 냄비에 계속 둔 채 먹거나 그러면은 얘네가 좀 부식이 될 수 있잖아, 겉표면이. 이런 또 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금속 검사는 가능한 모발 검사랑 혈액 검사 같은 걸 두 종류를 같이 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만 할 때는 오진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발에서 높아도 중금속 중독이고 혈액에서 높아도 중금속 중독입니다. 그리고 중금속 검사를 어떤 사람이 하면 좋으냐? 어느 병원을 가도 낫지 않는 이상한 잡증상이 있으시면 중금속 검사를 한 번쯤 해보세요. 그리고 치아에 아말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새까맣게 치아 떼우신 분들 있죠. 우리가 껌 씹든 음식을 씹든 그렇게 씹을 때마다 이 증기가, 수은 증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흡인이 돼가지고 이게 뇌로 들어갑니다. 몇 분 내에 뇌로 들어가요. 이런 원소 수은이지만 아말감은 이 원소 수은이 뇌로 들어가면 무기수은으로 바뀌면 그 뇌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뇌의 중금속은 빼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정신과적 질환이 치료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말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라고 아말감을 제거한 다음 3개월은 수은이 혈중에서 높을 수 있어요. 네. 알파리포산 같은 거 먹으시면 안 되고 아말감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아말감을 빼기 전에 기능의학병원에 가셔서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을 같이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도 아말감이 있었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음 편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